6월 30일 서울 서초구 소재 더케이 호텔에서 기쁜 소식 선교회 박욱수 목사의 미국 전도 여행 활동 성과를 보고하는 박욱수 목사 미국 선교 기자간담회가 개최됐습니다. 이번 기자간담회는 전도 여행의 성과와 의미를 알리고 앞으로의 선교 방향에 대해 소개하고자 마련됐습니다. 전도여행 활동 종합영상 시청 후 박욱수 목사가 전도여행을 다녀온 후 소감과 더불어 모두 발언을 했고 이어 언론인들과의 질의응답이 있었습니다. 2년 전에 이제 개선하고 지금 모습하고는 거의 뭐 똑같아요. 지금 현재 에너지도 거의 넘치시는 것 같고 근데 한 가지 이제 그 한 거는 뭐냐면 미국의 전도여행을 이번에 그 했을 내용들을 보면 그 외에도 전 세계 각 지역에서 거의 뭐 많은 지도자분들하고 또 교류를 하고 계시고 또 이게 아까 내용도 나왔습니다만은 뭐 그 영상으로 나왔을 때 그 명예 학위를 받으시는 단순하게 어떤 그 명예를 위한 그런 내용이 아니거든요. 그 지역에서 그 나라에서 그만한 영향력을 행사하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받으셨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느낌을 오늘 받았고 외부에서 보는 시각하고 직접 제가 눈으로 보는 시각하고는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났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고 한편으로는 목사님이 세계 선교를 리드하시면서 지구촌에 큰 인물로 계속 남아 계시고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석한 언론인들은 박욱수 목사가 한결같이 복음만을 전하며 겸손한 삶의 태도를 이어온 것이 이번 전도 여행의 성과와 영향력을 더욱 빚는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는 국내 언론인 100여 명이 참석했고 미국 전도여행의 성과 발표를 넘어 오직 복음만을 섬기는 박욱수 목사 및 기쁜 소식 선교회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확인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기쁜 소식 인천교회 러시아어권팀이 지난 26일 러시아어권 사람들과 한국인들 간 소통의 자리로 고향의 날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러시아와 한국의 음식, 명소 등 각 나라의 문화를 소개하며 함께 마음을 나누기 위해 열렸고 우크라이나 현지의 에고르 목사가 행복한 삶의 비밀은 강한 마음에 달려있다고 온라인으로 강연했습니다. 이번 고향의 날 행사는 러시아어권 주민들에게 고향에 대한 향수를 달래는 시간이 됐고 한국인 주민들에게는 러시아 문화와 친근해지는 계기가 됐습니다. Я участвовала на мероприятии День родного края. И на этом мероприятии, конечно, я вспомнила свою родину. Особенно меня затронула моя лекция, где человек говорит о том, что если наращивать мышцы души, то человек преодолевает все проблемы и становится счастливым. В Центре Свобода через церковь я получила спасение. И я очень благодарна тому, что я получила спасение. Спасибо. 한편 인천교회는 2017년부터 국내 최대 고려인 거주지인 인천 연수구 한방마을에서 러시아어권 지원센터를 운영하며 한국에서 제2의 인생을 시작하는 고려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한국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한국어 교실과 한국 문화체험, 인성예절 캠프, 명사초청 특별 강좌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6월 27일 기쁜 소식 양천교회 주일학교팀은 양천혁신교육지구 사업으로 선정된 제3회 창의융합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온라인 인성예적 캠프를 개최했습니다. 호국 부흥의 달을 맞아 진행된 이번 캠프는 아이들이 막연하게 알고 있던 우리나라의 역사와 태극기를 주제로 삼았습니다. 양천구의회 이일락 의원은 어린이들이 이번 행사를 통해 국가의 존재에 대해 생각해보고 서로 교류하며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자라길 바란다고 축사했습니다. 행사는 양천구 지역 50여 명의 학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역사 위인 OX 퀴즈, 태극기 그리기, 태극기 체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됐습니다. 특히 현재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 중인 김정현 형제가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란 없다라는 주제로 어린이들에게 6.25 한국전쟁과 태극기의 의미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기쁜 소식 양천교회 주일학교팀은 양천구 지역 아이들과 꾸준히 만날 수 있는 재밌고 알찬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기쁜 소식 광명교회 청년회는 6월 26일 제1회 온라인 청춘 콘서트 새로운 세계로 도약하는 퍼스트맨을 개최했습니다.
광명교회 청년회는 지역 언론을 통해 행사를 홍보했고 교회와 멀어지거나 그동안 사귐을 이어왔던 청년들을 준비해 온라인 월드캠프를 사전에 준비하면서 마음을 함께했다고 전했습니다. 행사는 온라인 화상 채팅 줌으로 진행됐으며 이번 행사의 모티브인 영화 퍼스트맨 시청, 청춘 고민 토크쇼, 마인드 강연 등으로 꾸며졌습니다. 광명교회 담임 김성삼 목사는 고민 토크쇼에서 학업, 이직, 진로 등에 관한 답변 후 혼자보다 나은 우리라는 주제로 삶에 꼭 필요한 교류와 협업의 중요성에 대해 강연했습니다. 이번 청춘 콘서트를 진행하며 저희 청년들의 마음에 이 일은 우리들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이고 또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우신다라는 마음을 초점에 두고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바쁜 직장일도 학업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초청하는 부분에 교회를 떠난 청년들을 주안점에 두고 진행을 했었는데요. 전혀 연결되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이 연결되고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것을 보면서 정말 감사한 행사였습니다. 기쁜 소식 광명교회 청년회는 계속해서 고민 상담소와 취미 클래스, 9월 오프라인 청춘 콘서트까지 앞으로의 행사들을 기획해 청년들과 교회가 가까워지는 기회를 만들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기쁜 소식 동서울교회가 지난 6월 26일 스토리텔링 컨테스트를 개최했습니다. 다양한 연령층의 참가자들이 삶 속에서 만난 변화를 주제로 자신들의 이야기를 펼치는 행사로 중랑구 관내 독서 전문가들이 심사위원으로 참석했습니다. 중랑신문 유성남 대표는 스토리텔링 대회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건강한 마음을 가지길 바라고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며 축사를 전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저마다 삶에서 만난 어려움을 극복하며 얻은 변화에 대해 발표했고 대상 수상자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얼마든지 틀릴 수 있습니다 라는 제목의 발표를 했습니다. 이외에도 국회의원상, 구의회 의장상 등이 수여됐고 심사위원장은 발표자들의 인생 이야기가 감동적이었고 이번 대회가 더 활성화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후원을 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동서울교회는 지역 주민들과 지속적으로 교류하며 행복을 전달하는 일에 발을 내디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기쁜 소식 안산교회 부인회는 지난 24일과 25일 이틀간 부인회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서로 무난하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워크숍은 부인 자매들의 마음을 하나로 연합하는 시간을 만들고자 마련됐습니다. 소그룹 교재, 레크리에이션과 마인드 강연 등 활기차고 다양한 순서들이 준비됐고 안산교회 담임 이상준 목사는 나무 레드우드를 예시로 연결의 중요성에 대해 설교했습니다. 이번 워크숍에서 부인 자매들은 마음에 있는 간증들을 서로 나눴고 특히 바쁜 직장생활 등으로 교회와 멀어졌던 자매들도 참석해 기쁨을 더했습니다. 참석했던 한 부인 자매는 지체들의 모습만 보고 오해했던 것들이 풀리고 자매들을 귀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돼 감사하다고 간증하기도 했습니다. 기쁜 소식 안산교회 부인회는 이번 워크숍을 시작으로 한마음이 된 부인 자매들이 복음과 함께 달려나갈 일들이 기대된다고 전했습니다. 성북 인성캠프는 6월 26일, 27일 이틀간 세계로 떠나는 온라인 인성캠프라는 주제로 제4회 어린이 인성캠프를 진행했습니다. 지역 육아카페와 신문사 등 다양한 경로로 인성캠프를 홍보했고 김영배 국회의원이 축사했습니다. 253명의 학생 및 학부모가 참석한 가운데 중남미 국가를 배경으로 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펼쳐졌습니다. 그중 영화 코코에서 모티브를 따온 방탈출 게임과 신나는 댄스 챌린지 프로그램이 뜨거운 반응을 얻었고 마인드 강연 시간에 자제력에 대한 강연을 진행했습니다. 4회째 진행되고 있는 인성 캠프는 새로운 나라로 여행을 떠나보며 어린이들이 더 큰 꿈을 가질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뜻깊은 시간이 됐습니다. 기쁜 소식 강동교회는 6월 26일 하남시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부모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엄마 괜찮아? 엄마가 행복해야 나도 행복해요 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부모 교육은 매월 온라인 인성 캠프에 참가해온 학부모들의 요청에 따라 기획됐습니다. 강동교회 어린이 댄스팀의 뮤직비디오 공연 후 하남시 국회의원과 시의장의 축사가 있었고 이어 학부모와 자녀 간의 간격을 좁혀주는 신조어 퀴즈, 엄마들의 고민을 함께 나누는 공감 토크가 진행됐습니다. 한편 6번의 유산 후 15년 만에 아이를 얻은 한 엄마의 편지 낭독이 학부모들의 눈시울을 붉혔고 마인드 강연 시간에는 아이에 대한 이상형을 버리고 아이들을 그대로 인정하자는 메시지와 함께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앞으로 이어질 강동교회 인성교육팀의 새로운 소식들이 기대됩니다.